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두 팀의 4라운드 이제 3세트 남자 단식은 애들의 레펜스 선수의 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번의 패를 가지고 있는 레펜스 선수지만 이번 4라운드 들어온 레펜스 선수의 기량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오늘 초반에도 굉장히 좀 침묵했던 1세트였지만 결과적으로 해결해 줬어요. 그렇죠. 했던 초구였는데 놓치지 않죠. 경쾌하게 풀어줬습니다. 네, 11시 당점과 약간의 밀림을 이용한 빠른 내공의 득점이었어요. 돌리기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께를 가져가게 되면 키스의 타이밍이 좀 부담이 될 만도 한데 그런 키스가 보일 때에는 조금 더 얇고 약간은 끌리는 컨트롤을 할 수 있거든요. 자, 레페스 선수의 자신감이 돋보였던 그런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안으로 좋아요. 단성 그렇죠. 성공입니다. 3연속 포인트입니다. 자, 약간은 두께를 더 이용하고 그리고 회전은 살짝 줄여주게 되면은 조금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었어요. 자, 하지만 레펜스 선수 또 한 번의 자신감으로 일목적극 컨트롤을 하는 그런 안으로 돌리는 짧은 득점이었습니다. 예. 이번에도 옆돌리기 빨간 공이 진행하는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오케이. 4연속 포인트입니다. 8번 레펜스. 자, 회전을 회전을 조절했습니다. 타이거 다섯 개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두께에서 진행하는 내공. 예. 그 내공이 코너 깊숙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꺾임을 방지할 수 있는 대략 1.5팁 1시에서 1시 반 정도의 당점을 이용했습니다. 예. 약간의 감각이 느껴졌는데 죄송합니다. 3점으로 시작됐습니다. 레펜스 저 좁은 공간에서의 컨트롤이 굉장히 돋보였어요. 네. 절친들의 대결. 하지만 경기 중에는 용서 없습니다. 그렇죠. 크롱 선수는 첫 이닝 득점 없이 시작하고요. 뱅크샷으로 문을 열어봤던 3세트의 쿠드롱 선수인데 빨간 공의 오른쪽 왼쪽 고민이 될 수 있는 옆돌리기입니다. 아, 좋아요.
중상이 아닌 네. 중하단의 당점을 이용한 맥시멈 회전이에요. 그리고 그 미세한 하단은 일목적구가 도착할 때쯤 풀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원쿠션 맞고 진행하는 내공의 출렁거림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서 바깥으로. 자, 이번엔 아~ 많이 밀렸어요. 한번 추가합니다. 6대0. 자, 밀리는 걸 알고도 회전에 억제를 하고 내공의 속도까지 늦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살짝 길게 나갔어요. 네. 자, 좋은 기회입니다. 걸어치기. 자, 힘이 없을 것 같지만 네. 끝까지 굴러가죠. 와, 좋네요. 자, 저렇게 두껍게 걸어친 이후에 내공의 속도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2, 3 쿠션에서 가속도를 내어줄 수 있었던 맥시멈 회전이 아.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연속 포인트입니다. 6대3. 길게 세우죠. 그러나 벗어납니다. 자, 내공 진행함과 동시에 바로 알아챘습니다. 네. 자, 바로 용서 없죠. 확률을 키우기 위해서는 내공의 속도를 조금 늦춰주는 게 맞아요. 자, 하지만 그만큼 어려운 배치이기 때문에 네. 실수율이 높아요. 그랬을 때 상대 선수에게는 조금 괴롭힘이 갈 수 있는 운영적인 내공의 속도였습니다. 절친 이런 공을 줬습니다. 그래도 끝나고 환하게 웃을 거예요. 그럼요. 네. 자, 대회전 뱅크 해결을 해보려 하는데요. 아하. 일단 목적을 달성한 후에 다시 실수가 나옵니다. 따라가는 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실수예요. 예. 밀림이 약했죠. 쿠션 놓쳤고요. 연속 공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내공이 멀리 있는 기울기가 심한 상태에서 빗겨치는 형태의 더블 쿠션은 저렇게 밀림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좀 힘든 자세에서 역회전을 이용한 바깥 돌리기였죠.
현재까지는 두 팀 모두 약간은 사람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네. 어쩔 때 보면은 너무 기계 같아서. 아, 그럼요. 네. 자, 여기서 한번 올라가나요? 아, 그러나 키스. 뒤집어 버립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얇은 두께의 코너 깊숙한 공격이 아니라 조금 두꺼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오호, 예. 돌리기도 되지 않네요. 우드롱 선수 앞서 있었던 그 바깥 돌리기 실수 이후에 예. 기본 배치에 가까운 이 옆 돌리기도 놓치고 맙니다. 예. 그렇죠. 노란 공을 칠 수 없죠. 키스의 위험 때문이죠. 네. 여기서 아, 또다시 키스. 연속 키스. 자. 그래도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아,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예. 계속 그 가라앉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추가점을 만듭니다. 부드롱 두 점차. 걸어칩니다. 부드롱 선수의 걸어치기는 좀 내용이 굉장히 높은 그런 공격 방법인데 네. 지금 걸어치기도 내공의 빠른 속도, 회전 조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박자를 이루고 있었던 공격입니다. 자, 하지만 너무 코너 깊숙이 들어가면서 빠져버렸어요. 펜스도 아,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않았죠. 예. 원쿠션 맞은 이후에 내공과 일목적구의 두께가 너무 두꺼웠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되면은 네. 최대 스핀이 작용하게 돼요. 그 작용하는 스핀이 이렇게 벗어나게 만든 장면이죠. 2세트에 이어 세 번째 세트도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여기서 피하나요? 오, 일단 피했고요. 아, 피하면 이거 점수까지 아무래도 대회전 동점입니다. 2대 6. 절묘하게 잘 네. 서로 지나쳐 갔고요. 자, 바로 샷이 나갔죠. 네, 역시 빨라요. 역전입니다. 다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얇게 비껴칩니다. 자, 이 정도면은 다시 잃었던 감각을 찾아낸 겁니다. 네.
네. 그렇죠. 살아났습니다. 사연 다섯 개. 대공의 기울기가 약간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얇은 두께를 이용하는데요. 다음 공 배치가 수월하게 만들어지죠. 키스가 빠질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자, 저 찰나에 네. 일목적구가 짧은 쿠션에 붙어 있는 저 찰나에 넘어간다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감각이에요. 아, 이런 여섯 개. 하이런입니다. 11대 6 달아나기 시작하는 구드롱 선수입니다. 저렇게 내공이 쿠션에 붙어 있을 때 회전을 분명히 이용해야 되면은 사실상 약간의 커브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두께를 찾아갔어요. 네. 또 한번 바깥 돌리기. 8개 하이런입니다. 12대 6 더블 스코어가 됐고요. 이런 모습이죠. 구드롱 그렇죠. 선수. 예. 그게 바로 구드롱 선수의 매력입니다. 인간미를 좀 초반에 보여줬다면 이제는 뭐 자신의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보기를 하기 힘들 정도로 그만큼 빠른 패턴에 점수가 폭발하는 게 매력이에요. 아, 벌어지 갑니다. 8개 하이런을 쏟아냈습니다. 구드롱. 저런 공간은 항상 함정이 될 수 있죠. 이제 8이닝째입니다. 패스. 쉽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석점 남아 있는 구드롱 선수가 다시 입장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8점과 이 난공을 풀지 못한 레페스 선수 이후 구드롱 선수가 이제 분위기를 완전히 역전했습니다. 네, 네. 다음 배치가 어려운 배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피하고 약간의 밀린 부분이 짧게 나간 것 같아요. 자, 이 좋은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운 표정이죠. 키스가 또 나오네요. 레펜 선수가 이 여섯 점을 두 번째 이닝에 완성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하지만 어려운 공을 푸는 선수가 분위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예. 자, 그래도 웃으면서 아내인 안드레아 레펜스가 또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그러게요. 구드롱 선수의 타임아웃. 자,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을 기합니다. 살짝 끌리는 옆돌리기예요.
야, 그리고 이 선택이 아, 옳았습니다. 13대 6. 분명한 건 약간의 얇은 두께에서 많은 끌림, 그리고 지금처럼 두꺼운 두께에서 회전을 약간 억제한 끌림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자, 그 사이에서도 가장 좋은 확률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제 두 점 남겨놓고 있는 쿠드롱. 자, 한 번에 끝낼 준비를 해보는데요. 자, 빠뜨릴 수 없죠. 3뱅크. 이렇게 끝. 세 번째 세트 15대 6으로 끝납니다. 오랜만에 쿠드롱 선수의 어퍼컷을 보는 자, 그런 스펙타클한 세 번째 세트였어요. 네. 참 어떤 그 굴곡진 진행상을 다 느껴볼 수 있었던 절친들의 대결이었습니다. 네. 예, 어퍼컷. 예. 자, 이렇게